제가 왜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이곳 미국은 월세와 자가로 사는 두 가지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택가격의 폭락이 왔다고 해도 렌트비도 같이 폭락이 올까요? 만약에 주택 폭락이 와서 많은 집이 헐값에 나왔을 때 그럼 우리는 만족하는 주택 구입을 하실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오히려 경기 침체, 주택시장의 붕괴 같은 것이 벌어지면서 집 구입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물가 상승이나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같은 악재가 와도 처음 셋업한 모기지를 정해진 기간 동안 똑같이 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고정금리가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케미 부동산의 케빈 킴입니다. 벌써 2023년도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에 들어서고 있네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올해 세우신 계획은 잘 이루고 계신지요? 아직 6개월이나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이루고 싶은 계획이나 목표 잘 성취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7월 부동산 데이터 확인하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7월 캘리포니아 부동산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5월 캘리포니아 평균 주택가격 76만 4,100불, LA 카운티 평균 주택가격 83만 불, 오렌지 카운티 평균 주택가격 96만 불에서 6월 캘리포니아 평균 주택가격 78만 5,900불, LA 카운티 평균 주택가격 84만 4,800불, 오렌지 카운티 평균 주택가격 102만 500불로 지난달에 이어 다시 상승했습니다. 2023년 5월 캘리포니아 평균 주택 공급량 71,182건, LA 카운티 평균 주택 공급량 15,217건, 오렌지 카운티 평균 주택 공급량 5,209건에서 6월 캘리포니아 평균 주택 공급량 75,027건, LA 카운티 평균 주택 공급량 15,794건, 오렌지 카운티 평균 주택 공급량 5,358건으로 지난달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S&P 케이스 실러 인덱스를 알아보겠습니다. 20대 주요 도시 2023년 5월 지수 302.30에서 6월 지수 307.43으로 10개 주요 도시 5월 지수 315.34에서 6월 지수 320.87로 지난달에 이어 또 상승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동산 이자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2일 30년 고정 6.375%, 20년 고정 6.25%, 15년 고정 6.125%에서 7월 6일 현재 30년 고정 6.75%, 20년 고정 6.625%, 15년 고정 6.50%로 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2일 1320원에서 7월 6일 현재 1312원으로 조금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좀 희망적인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께 좋은 영향을 드릴 수 있는 피그 말리온 효과를 기대하면서 주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에 앞서서 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20여 년 전 처음 캘리포니아 코리아타운에 살게 되었을 때 첫집 렌트가 900불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집을 구입한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조금씩 미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좀 더 제대로 살기 위해서 내 집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던 생각이 납니다.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면서 월급이 오를 때 또 보너스를 받을 때면 하나씩 적금 통장을 늘리기 시작했고요. 다운페이를 모으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이곳 미국은 월세와 자가로 사는 두 가지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었기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은요. 미국에서 거주하려면 어쨌든 일정 금액의 집에 대한 지출이 필요하다는 것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에서 렌트비가 지출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많이 안 계시겠죠? 그럼 아직 렌트로 계신 분들께 꼭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주택 구입 방법을 몰라서 렌트로 계시는 건지, 렌트로 사는 것이 자가로 사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집값이 맞지 않아 계속 기회를 엿보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주택 대 폭락이 와서 그 이후에 집을 구입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위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 본다고 해도 결국 렌트비는 계속 나가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주택가격이 폭락이 왔다고 해도 렌트비도 같이 폭락이 올까요? 만약에 주택 폭락이 와서 많은 집이 헐값에 나왔을 때 그럼 우리는 만족하는 주택 구입을 하실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오히려 경기 침체, 주택시장의 붕괴 같은 것이 벌어지면서 집 구입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내고 있는 렌트비가 너무 아깝고 지긋지긋한 렌트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현재 내고 있는 렌트비를 최대한 빨리 모기지 페이먼트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 생각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과감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렌트비 낼 여력이 있다면 충분히 집 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4인 가족 기준 3,000에서 3,500불은 기본으로 렌트비를 내야 하는 이런 시기에 의지를 가지고 방법을 찾아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첫 집을 구입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은 것 알고 계시나요? 오로지 내 힘으로 구입할 수 없다면 정부나 시에서 제공하는 다운페이 보조 플랜을 알아보실 수도 있고요. 얼마 전 설명해드린 켈파 플랜, 저소득층을 위한 어포더블 하우스 같은 것도 있습니다. 조금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택 구입에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고문 NO, 실현 가능 YES라는 것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가로 계신 분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주택 구입이 첫 집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것 알고 계시나요? 미국은 투자를 장려하고 이런 제도를 통해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완벽한 셋업, 빌더 플랜이 마련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심지어는 외국인도 미국에 집 사는 것이 너무 쉬운 나라가 바로 미국이니까요. 좀 더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미국은 거의 많은 주택 소유자분들이 고정금리로 집을 구입하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물가상승이나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같은 악재가 와도 처음 셋업한 모기지를 정해진 기간 동안 똑같이 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고정금리가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구입한 집값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모기지와 시세차익의 이익, 즉 액권리를 가지고 얼마든지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말이죠. 아직도 50만 불 이하의 소형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소형주택을 통해 가성비적 렌트비를 받으며 알찬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큰 투자처에 많은 리스크를 감당하기보다는 이런 소형 투자처를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부동산을 늘려고 하는 것도 단언컨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 제 손님이 40만 불 정도의 가장 렌트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곳 찾아봐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아주 만족스러운 소형 주택을 찾아드렸습니다. 손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 같은 사람이 부동산 투자는 엄두도 낼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렌트비를 받는 어엿한 랜로드가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이분은 몇 년 안에 또 이런 투자처를 늘리는 것이 가능하겠구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괜히 부동산 투자했다가 나중에 안 좋은 시기가 오면 다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해당 렌트비로 투자처에 대한 페이먼트를 감당할 수 있는 작고 실용적인 곳에 투자하시라고요. 옛말에 큰 비를 피하면 결국 따뜻한 햇살을 비추는 날이 곧 돌아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큰 리스크 없는 투자처를 가지고 현명하고 스마트하게 운영하신다면 부동산 위기가 와도 경기의 침체기가 와도 이겨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당연히 이런 시기가 와도 렌트로 거주하는 사람은 넘쳐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희망고문 NO, 실현가능 YES, 렌트비 낼 여력이 있으면 집 사실 수 있고 집 사신 분들은 투자용 매물 사실 수 있는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정말 뜬구름 잡는 희망고문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말씀드리고 있는지요? 제가 부동산을 한 15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방법은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르고 명확한 의지가 있다면 미국에서 주택 구입, 주택 투자, 더 나아가 건물 오너가 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가까이에서 해답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케미 부동산팀이 그 해법을 꼭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죠?
모든 한인들이 주택 구입과 목돈을 만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부동산이나 재정 상담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949-767-8949 또는 kevinkim4989@gmail.com 카톡 아이디 kjp5316으로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신 모든 것 속 시원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케빈의 오픈하우스 7번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하고 건강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